자, 그러면 이제 센 불에서 5분, 약한 불에서 15분을 다 끓였거든요. 네. 자,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어떠세요? 자. 약간 좀 묽은 느낌이 들어요. 강된장 비주얼은 아니었던 그렇죠. 우리가 본 거는 그렇지. 그래서 네. 늙은 호박 강된장의 네 번째 비법이 갑니다. 네 번째. 마지막 비법이 남아 있어요. 네. 네 번째는 뭐지? 들깨가루예요. 들깨가루. 아, 들깨가루. 들깨가루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솔솔솔솔솔 넣잖아요. 고소함에 정점을 찍으시는구나. 그러면 들깨가루 안에도 전분기가 있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분기가 물기를 조금 잡아먹죠. 그렇죠? 자, 이렇게 해서 한 3분간만 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게 식힌 다음에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그때그때 찌개 국 활용 가능하고요. 그때그때 쌈장도 가능한데 저는 되도록이면 늙은 호박 강된장은 이렇게 먹고 나서 일주일 안에 다 드시는 걸 권합니다.